저초에서 엿먹는 뉴진스 민지 갈굽 사건. 아, 나 진짜 연예인 그저 가십 안 다루고 싶은데, 오늘 안 보고 싶은데, 뭐좀저 댓글이 하도 많이 달렸길래 한번 봅시다. 에. 뉴진스 민지 짬뽕 비빔면 안 먹어봤대. 충무김밥 칼국수 모른대. 그래서 여초에서 1년 가까이 욕 먹었다. 회사에 해명을 했다. 내 해명한 걸로도 욕한다. 데이트판에 아직도 소속사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공지를 한게 12월 29일이었는데, 작년 일주일도 안 지났는데 지금도 칼국수 베스트 글이라고. 이성균 사망이라도 톡선에 민지 칼국수 논란 글이 베스트 글이었다. 보자 보자. 아, 근데 이게 무조건 여자들의 질투 뭐 이런 걸로만 몰아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 우리가 좀 다양하게 생각할 필요는 있어. 나는 솔직히 그래. 왜냐면 이거 어떻게 보면 그거야. 예전에 허강님이 커뮤니티에서 되게 좀 비호감으로 낙인 찍힌 게 있었어. 그게 뭐냐면 햄버거 세트를 뭐 20개인가? 뭐 햄버거 몇 개를, 그러니까 좀 내가 한때 정말 나 많이 먹는데, 과식에 대해서 이제 그 자기 본인의 과식 습관에 대해서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그런 게 있었어. 허각. 햄버거. 이것 때문에 남자들한테 꽤나 많이 욕을 먹었었거든? 그 햄버거 30세트. 그래서 이제 나중에 해명까지 하잖아. 말 실수했다고. 사람들 앞에서 센척 하다가 말이 헛나온 건데, 이걸로 사실 좀몇년 까였어요. 웃기죠? 별거 아니죠? 같은 위치야.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그좀 성별로 욕할 건또 아닐 수도 있어. 이제 내용을 보면은. 이게 오랫동안 불타는 이유가 또 그럴 수 있잖아. 그러니까 뉴진스의 민지가 남자들에게 상대적으로 좀 호감인가? 또 그게 또 아닐 수 있고, 왜냐면 뉴진스 자체가 너무 호감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호감의 영역에 있는 그룹의 한 멤버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논란이 있고 소속사에서 고소한다고까지 공지까지 올렸다라는 것은 좀 굉장히 양극화된 거거든. 그러니까 좀 볼게요. 이걸 너무 이제 좀 그렇게 여자들의 질투로만으로도 몰아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 좀 열린 사고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요. 말이 너무 길어졌습니다. 미안합니다. 좀 넘어가자면, 민지가 짬뽕 안 먹은 컨셉도 있다. 민지, 치킨, 피자, 둘은 너무 다른 매력이야. 선택의 의미가 없어. 짬뽕 안 먹어봤다. 미안. 쉽게 생각해서 빨간 음식은 안 먹어봤다 생각하면 쉬워. 비빔면 먹어봤어? 근데 충무김밥이 뭔지 몰라요. 전 마라탕이 뭔지 몰라요. 칼국수를 안 먹어봤다고? 네, 저 칼국수 안 먹어봤어요. 칼국수가 뭐지? 아, 이게 칼국수를 모른다. 칼국수가 뭐예요? 칼국수가 뭐지? 아, 네. 조금 딥하게 좀 봐야겠다. 이게 좀 약간 나 솔직히 이해가 안 가거든. 저거 칼국수가 뭐지는 진짜 머리통 나 스스로 아 가만 있어 한번 맞힌 것 같긴 하다. 낙지 탕탕이 나도 안 먹어봤어. 나도
치상탕이라는 근데 나 치상탕 아나 이제 안 먹었다는 말 좀 그만하려고 그냥 해요 안 먹었어 여러분 제가 칼국수를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아니 칼국수를 몰라요 칼국수 몰라요라고 한 그 영상이 있나요? 저거 얼핏 보니까 약간 침착맨님 그 방송에 나온 그거 같은데 있나요? 민지의 발언이 재조명되어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민지 끝났다 망했다 폭망했다 민지는 어 아 침착맨 거 있다고 어, 한번 봐보자 아 칼국수 뭐지라고 했어? 민지 씨 안 먹어본 거 많잖아요. 아 맞아요. 콩국수, 칼국수, 비빔면 도전할 의향 있어요? 아 없는 것 같아요. 콩국수는 좀 약간 호불호가 있거든요. 더 재밌는. 민지 씨 안 먹어본 거 많. 아 칼국수 뭐지? 괜찮아요. 아 맞아요. 콩국수, 칼국수, 비빔면 도전할 의향 있어요? 아 없는 것 같아요. 콩국수는 좀 약간 호불호가 있거든요 확실히. 칼국수. 더 아 칼국수가 뭐지라고 했네 야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좀 그 진짜 그 아이돌 시장에 지금 정말 정점에 있고 해외에서도 어마어마한 인기를 얻고 하다 보니까 그럴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 논란된 게 웃기기도 한데 난 셋 다 이해된다. 나 좀 이상하지 않아? 나는 셋 다 이해돼. 이 여초 사이트 사람들, 이 회원들도 이해가고, 이게 판녀분들? 그러니까 네이트판? 네이트판 이용자분들도 이해가 가고, 민지도 이해가 가고, 아니, 이렇게 할 수,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칼국수가 뭐지라고 그냥 말이 헛나올 수도 있어. 그니까 뇌랑 입이랑 따로 놀 때 한 번씩 있어, 사람들이. 민지 칼국수 아까 반박함. 근데 이 반박이 더 열받는 거지. 왜냐면은, 아, 맞다, 맞다. 나 얘기할 거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거야. 올바른 예시를 내가 딱 얘기해 줄게. 뭐야, 이거. 민지 치니까 칼국수 바로 나온다. 이거 지금 계속 현재 진행형인가 봐. 충무김밥은 일단 논외로 놓고 칼국수만 보자. 칼국수가 뭐지? 발언으로 1년이 넘게 시달린 유진스민지. 원래 음식 낯가림이 심해 비빔면 짬뽕, 마라탕 같은 것들도 먹어본 적이 없다고 한다. 이것 때문에 컨셉질한 나며 욕을 먹었습니다. 참다 라이브 방송에서 해명을 했다. 나 이제 안 먹었다는 말 좀 그만하려고. 그냥 해요 안 먹었어. 여러분 제가 칼국수를 모르겠어요? 제가 모르겠냐고요 여러분. 이거 약간 진짜 그 스트레스를 좀 받았어. 스트레스 좀 받지 않으면 이렇게 얘기하기 힘들 것 같아. 약간 좀 나는 그거 같아. 그 홍진영님 예전에 그 홍진영님 아프리카에서 방송했었을 때 성형했죠? 눈 성형했죠? 코 했죠? 네, 눈 했고요, 코 했고요, 이랬어요. 하면서 약간 좀 약간 말하려고 하는 거는 해명을 하는 그런 거고 이제 그런 건데 약간 표정에는 그게 다 드러나는 거. 근데 이게 약간 거예요? 두 번 생각해보세요. 먹어본 걸 안 먹어봤다.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모르니까 모른다 그러지. 여러분들 칼국수의 종류가 뭐 얼마나 많은지 뭐가 들어가는지 어떤 재료로 만드는지 다 알고 계세요? 민지가 아 이게 약간 해명이 이게 약간 좀 해명이 이해 간다. 근데 좀 민지도 이해 가고.
그러니까 이게 민지 입장에서는 아니 좀그 말이 헛나왔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나? 이게 뭐 내가 뭐 그렇게 잘못한 일인가? 근데 일단 민지는 민지지만 애잖아, 애. 애라서 그래, 애라서. 근데 이제 이거를 이렇게 했으면 좋았겠지. 허강님처럼 좀 허심탄회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아직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정도의 거기까지 안간 거지. 너무 관심을 많이 받고 이러던 입장이다 보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 아 맞다. 그때 여러분 저 얘기할 거 있어요. 저 칼국수가 뭐지라고 한 거는 제가 좀 말이 헛나온 것 같아. 칼국수 알죠? 아는데 이제 좀그 당시에 좀 머리랑 입이랑 좀 따로 놀았던 것 같아요. 예, 뭐 스케줄이 좀 많고 그래서 그랬나 봐요. 죄송해요.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그런 거지. 이거 불탈 만하다고 나도 생각한다. 솔직한 말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불탈 만해. 예. 칼국수가 뭐지라고 말했던 건 맞다. 그 이후 칼국수 단어는 나는데 맛을 모른다고 한번 해명을 했었다고 한다. 그럼에도 칼국수가 뭔지 모르는 민지라며 댓글이 계속 딸리니 방송 중에 다시 한번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자, 요거. 화법이 좀 이상하다. 이상하다. 맞아. 근데 사실 솔직하게 이거를 가지고 해명까지 나온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 논리적으로 따지면 뉴진스의 민지가 좀 어려서 그렇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이상하게 볼 법한 여지가 좀 나는 있다고 본다.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칼국수가 뭐지에 대한 해명을 봤을 때, 좀 그런 것 같아. 아니면 진짜 모르면 모를 수도 있다라고 할수 있지. 옆에 멤버들도 그러잖아. 모르는 건 모른다 그래 그냥. 근데 칼국수를 이제 모를 수도 있다고 하는데, 아, 그치. 이건 어떤 영역으로 이제 봐야 될까?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마냥 어떤 여자들의 그 스타에 대한 어떤 그저 질투나 뭐 그런 건또 아닌 것 같아. 다른 영역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 난 솔직하게 말해서. 전혀 지금 동문서답을 하고 있잖아. 내가 칼국수 모르겠어요? 모르겠냐고요. 여러분들 칼국수 종류 얼마에 어떤 재료 만드는지 다 알고 계세요? 진짜 아 내가 꼬이면 안 되는데 내가 난 사실 알거든 칼국수의 재료를 칼국수에 들어가는 이제 그 모시조개 바지락 그리고 이제 칼국수 면 예? 면을 이제 뽑아야 될거 아닙니까? 그 반죽으로 하고 이제 칼국수 이제 면을 자르죠. 그리고 이제 뭐 양파, 파, 그리고 이제 뭐 당근 정도 들어갈 수 있고 채썬 거. 예, 그리고 이제 애호박이 꼭 들어갑니다. 예. 진짜. 멸치 육수. 예.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좀 문제가 뭐냐면 일단 원론적으로 봅시다. 원론적으로만 보면은 딱 해결돼. 해명 잘못했어요. 이거는 소속사에서 더 나빠지기 전에, 더안 좋아지기 전에 빨리 바로 잡아야 돼요. 이거 네티즌들 고소한다 그러면은 더 열받아요. 예. 이거는 소속사에서 바로 잡는 게 맞을 거예요. 왜냐면 민지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솔직한 말로, 21살이면은 내 기준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21살의 나이에 할수 있는 발언은 아니에요. 예. 이게 대중들의 인기를 먹고 사는 연예인이라면은 당연히 이런 거는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거 좀 냉정, 너무 엄근진 모드로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아니죠. 민지 양이 지금 어쨌건 성인 아닙니까? 예. 21라면은
충분히 예, 이런 얘기 할 수 있지라고 생각한다라는 거는 너무 사실 솔직히 민지 편인 것 같아요. 그거는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21살의 이제 여자 그 21살의 여자고 남자고 떠나서 21살의 사람이면은 칼국수가 뭐지라는 발언은 사실 우리가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죠? 자, 모르는 건 잘못된 건 아니에요. 모를 수도 있죠. 근데 모를 수도 있는데 그 우리가 이제 그 좀 어른의 사정이라는 게 있는 거죠. 어른들의 사정. 뭐 그런 쪽으로 이제 좀 생각을 해보면 어른들의 사정으로 이제 보면은 사고로 보면은 이런 발언은 이제 안 하는 게 본인에게 좀 나을 거야. 칼국수를 모른다는 거는 말이 안 돼. 뭐 김치급은 아니지만 칼국수가 김치급은 아니야. 근데 칼국수를 모른다라는 거는 글쎄 삼계탕 모른다고 하는 거랑 사실 뭐 거의 그 급이라고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솔직한 말로 예. 그럴 수 있어. 나는 그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진짜 몰랐을 수도 있고 억울할 수도 있는데 이제 어른들의 사정 그리고 이제 대중들의 인기를 먹고 살고 또 대중들과 끊임없이 소통해야 되고 원하는 게 뭔지 어떤 니즈를 또 파악해야 되고 그런 어떤 그 MZ스타의 정점에 있는 뉴진스라면 내가 진짜 억울한 것도 어찌 보면 감수해야 되는 그런 이제 위치에 있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칼국수 모르겠어요? 제가 모르겠냐고요. 칼국수의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어떤 재료로 만드는지 다 알고 계세요? 라는 거는 이들에게 먹잇감을 주는 것과 플러스 기싸움 하자는 거야. 솔직히 내가 봐도 이거 조금 약간 시간 많고 할 짓거리 없는 사람들 시간 많고 할 짓거리 없고 별것도 아닌 걸로 열받으려고 하는 약간 그런 그 커뮤니티 중독자 네티즌들의 성격에는 이거는 너무나도 물어뜯고 싶은 먹잇감이야. 남녀 불문에서 얘기할 거야. 솔직히 이거 디시인사이드 실시간 베스트 갤러리 올라가면은 아마 무진장 욕을 먹을 거야. 여자들이니까 이 정도로 나만 이해 안 돼? 정도로 얘기하지. 이거 남초 그 저 뭐야 디시인사이드 실베겔에 올라가면은 뭐 무지막지하게 욕을 먹을 거야. 솔직한 말로. 거기서 뭐 이쁘니까 봐줘 라고 할 것 같아? 아니야. 사람은 사고의 동물이기 때문에 진짜 뉴진스의 팬이 아니면 이거는 그러니까 진짜 팬이라는 거는 앨범 사고 뉴진스 뭐 이제 그 뭐냐 그 스케줄 다 파악하고 이 정도가 돼야 돼. 그러니까 좀 많이 딥한 팬들 있잖아. 그런 정도의 팬이 아니면은 사실 이거는 조금 좀 통상적인 어떤 그런 개념이 아니야. 사실 이 칼국수 논란은 별거 아닌 건 맞아. 별거 아닌 거 맞지. 별거 아닌데 별거 아닌 걸로 기싸움하려 그러면은 별거가 돼버리지. 요즘 같은 세상에는 소속사에서 빨리 조속히 바로잡아가지고 이 칼국수 발언에 대해서 정말 이게 별것도 아닌 걸로 치고 그냥 소속사에서도 웃고 넘어가 버리면 이거 칼국수 때문에 뉴진스의 그 명성에 금이 갈 수도 있어. 지속되면 이거 열받거든. 할 짓거리 없고 뭔가 좀 연예인한테 되게 많은 관심 갖고 있고 이런 나이 때 이런 사람들은 개열받거든 이거 인터넷에서. 오히려 뉴진스 민지라서 많이 참는 거야. 뉴진스라서 그 다음에 좀 민지라서 더 많이 참는 거야. 개꼴받거든 이거. 그지? 칼국수 때문에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야. 왜냐면 이제 사람들 인식이란 게 진짜 무섭다. 이런 걸 가지고 끝까지 이제 좀 장기화 돼버리잖아? 이제 골든타임이 있어. 근데 골든타임이
골드 타임을 놓쳐버려. 그러니까 해명하고 뭔가 좀 제대로. 아, 그러니까 허강님처럼 지금. 아, 제가 그때 사실 그냥 말이 좀 혼났었던 거고. 뭐 사람들이 자꾸 칼국수 모르는 민지, 뭔가 칼국수만으로 저를 이제 연관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되니까 제가 그게 되게 스트레스였나 봐요. 저번에 해명했을 때 참 이거에 대해 좀 죄송해요. 뭐 여러분들. 뭐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은 좀 이제 그냥 넘어갈 수, 아, 후 하면서 여초, 이제 여초라고 꼭 표현하긴 좀 그렇지만, 약간 좀 그 개비스콘 아저씨, 그 연기자분, 그 표정이 될 것 같아. 아, 이제 살겠다. 아, 속 시원해. 이 정도가 될 거야. 올바른 이제 그런 그 사고관념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더 물어뜯을 거야. 더 끝까지. 이제 와서 인정하네. 아우, 꼴받아. 진작 이렇게 좀 하지. 아우, 열받아. 이렇게 한 사람도 있을 거야. 그러니까는 빠른 시일 내. 이건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 그리고 그 칼국수가 자꾸 연상이 돼버리게끔 하는 행동이야. 이거 자체가. 그지? 유튜브는 욕 진짜 개처먹고 있다고. 그럴 수밖에 없지. 정작 얼굴 까고 방송하는 나도 굉장히 순화시켜서 얘기하는 거지. 이거는 이제 좀 올바른 행동이 아닌 것 같아. 모를 수 있어. 모를 수 있는데 그래도 뉴진스라면은 이제 뉴진스 민지라면 이제 좀 이제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 안 된다고 표현하기 참 뭐하긴 하지만 그런 세상이야. 이거 우리나라에서만 이런 것 같지? 아니야. 이거 만약에 뭐 미국의 어떤 그런 그 그룹이 있었는데 그룹 멤버 중에 한 명이 팬케이크가 뭐지? 이래버려. 아, 팬케이크는 너무 갔나? 무튼 그렇게 해버리잖아. 거기 그 나라에서도 난리 날 거야. 이거는. 유진스고 나발이고 알배기 겉절이에 뜨끈한 닭칼국수 조지고 싶은 코트면. 네, 개추. 인정받고 개추 드릴게요. 예, 저도 개추예요. 저도 개추인데 칼국수 참 좋아하지만, 우리가 생각했을 때 통상적인 어떤 그런 접근성의 그 음식들 여러 가지 음식들이 있지만 칼국수의 그 접근성의 그 개념을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모를 수가 없어.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근데 좀 튀어 보이고 싶고 그런 거를 마음에 치기 어린 마음에 그랬다라고 하면은 더 그럴 수도 있지. 칼국수가 뭐냐라고 말한 건 자체는 팩트지만 그 뒤로 해명했으니까 아니니까 뇌절 맞음. 근데 자기 잘못 말해놓고 느갭 고함? 느갭 뭐야? 승질내는 건 호감 안 가는 대처임. 개인적으로. 모두가 지금 느끼고 있는 거지. 아, 뉴진스 너무 좋지. 아, 다 좋지. 너무, 뭐, 민지, 너무 좋지. 너무 이쁘지. 너무 귀엽지. 뉴진스 진짜 다 너무 좋아. 한데, 뭔가 이거 좀 보면, 마음 한켠에는 어떤 그런 갸우뚱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 그런 지점들이 좀 있다라는 거야. 이쁘면 세상에 가만두질 않네. 근데 저건 어떤 부분에서 빡친 거임? 난 특별하게 자라서 칼국수라는 성인 음식은 안 먹어봤다 그렇게 받아들인 건가? 여자로 이제 내가 좀 이제 생각을 해보자면 아까도 그랬잖아. 이제 그 포인트가 한두 가지가 아니야. 여자들이 조금 갸우뚱하게 만드는 그런 포인트는 내가 봤을 때 그거 같아. 내가 여자는 아니지만 감히 내가 여자의 마음을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자면 마라탕이 뭔지 몰라요. 충무김밥 뭔지 몰라요. 이게 스택을 쌓는 거야. 마라탕 몰라요. 충무김밥 몰라요. 짬뽕 안 먹어봤어. 빨간 음식 안 먹어봤어. 이런 거지.
빨간 음식 안 먹어봤어라는 게 이제 자극적인 거를 안 한다. 이게 좀 그런 건데 이제 좀 이미지 관리 우리 사실 뭐 쌍팔년도 무슨 뭐 서태지 세대도 아니고 뭐 그런 세대였으면 이제 좀 그런 마케팅 좀 그 당시에 굉장히 신비스러운 그런 그 마케팅을 많이 했었거든요. 실제로 뭐 조성모도 그러고 옛날의 스타들은 되도록 어떤 미디어 매체에서의 그거를 좀 꺼려했었어. 뭔가 신비주의 이런 컨셉 같은 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좀 과한 컨셉으로 간 것들이 나중에는 회자되기도 해. 이 당시에는 이랬다라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런 거의 연장선 같은 거지. 근데 지금같이 사람들이 많은 정말 정보 포화 시대에 살면서 이런 칼국수 안 먹어봤어요. 칼국수 뭔지 몰라요. 비빔면 안 먹어봤어요. 근데 이게 진짜 안 먹어봤어요의 개념이 진짜 안 먹어봤다고? 이렇게 접근성이 편하고 이렇게 유행했던 음식에 대해서 안 먹어봤다고? 안 먹을 수 있지. 뭐 주우제처럼 빵키 뭐지? 주변에서 많이 먹는데 예, 먹고 나서 노란이 고맙습니다. 예. 주변에서 다 먹는데 먹어봤는데 그 먹어보라고 막 그 권유하는 게 너무 난 그래서 싫어서 오히려 막 반감 들어갖고 안 먹어봤다 난 아직까지 이렇게 얘기한 것도 아니고 안 먹어봤어요 안 먹어봤어요 빨간 음식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스타로서의 이제 대답해야 되는 거는 뭐 뉴진스의 민지가 그냥 일반인 민지였으면은 아무도 관심도 안 가죠. 근데 사람들이 관심을 받고 한다면 이 대화 그리고 말하는 방법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 왜 이렇게 피곤하게 사냐? 근데 피곤한 게 아니지. 그들이 받는 관심과 사랑과 그들이 버는 돈과 이런 거에 그 갖춰야 되는 애티튜드 같은 거야. 칼국수가 뭔지 몰라요는 올바른 발언은 아니라고 봐. 그러니까 빨간 음식을 제가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거의 안 먹어본 것 같아요. 뭐 정도로 얘기할 수 있어. 빨간 음식 별로 안 좋아해요. 정도로 얘기하면 돼. 처세지 처세. 그런 거지. 그런 거지. 근데 이제 이거를 가지고 이제 뭐 칼국수가 뭐예요. 근데 이제 뭐 칼국수가 뭔지 제가 진짜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칼국수 만드는 재료에 대해서 다 알고 계세요? 라고 하는데 이제 옆에 있는 멤버들은 야 안 먹어본 거 안 먹었다고 할 수 있지 뭐 그럴 수 있지 하면서 민지 편 들어주는데 이거는 이제 굉장히 물어뜯기기 좋은 이제 긁어부스럼 같은 거야. 소속사에서 조속히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 유튜브에서 욕 무지하게 먹는다며. 사람이 이게 좋아하고 이런 걸 떠나지 이건 지금 비호감으로 바뀔 수 있는 요소야. 근데 진짜 생각해봐. 되려 억울할 수 있어. 야 칼국수가 뭐라고. 근데 그 칼국수가 뭐라고. 그 별것도 아닌 칼국수 발언 때문에 민지만 보면 민지가 비호감처럼 느껴져 버리는 거이기 때문에 되돌려 놔야지. 자기 소신도 중요하지만 소신과 그 대중들의 이해 그 이해도 그거를 생각한다면 바지락 칼국수 껄껍게 나오나 LA 18 나는 솔직히 말해서 나 여자 아이돌 저도 뭐 다 좋아하죠. 좋아하는데 좀 여자 아이돌 보고 약간 깨는 세 가지 모먼트 중에 하나가 민지 같아. 나는 첫 번째가 장원영 딸기였어. 장원영 딸기였고 이제 그거는 근데 좀 난 웃겼어. 약간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그 저 에스파의 윈터 그 유아태행적인 그 저거 그리고 좀 세 번째 이게 네 번째 정도 되겠다. 세 번째는 이제 뭐 비아비아비아 애차 뭐 요 정도.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민지의 칼국수 몰라요. 요 정도 같아. 한 네 가지 정도의 그 모먼트다. 요런 것들이. 윈터 유아탱적인 행동은 뭐냐면은, 이거죠, 이거. 아
나 공포 영화 좋아하는데 그 이런 거 처음 해봐서 비행기 와서 봤어요. 오늘로 봤는데 오늘 저녁 먹을 기어 나왔어. 어, 약간 아, 좀 이제 소리. 노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이런 모습을 또 좋아하는 또 팬들도 있으니까. 어, 근데 이제 내 개인적으로 내 생각은 얘기할 수 있잖아. 내가 드는 느낌이 뭐 저 모습 보고 들어야 되는 감정의 올바른 예시. 귀엽다. 그건 아니잖아. 귀여워 다 모두가 귀여워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 어. 왜냐면은 어 내가 갖춰야 될 태도는 아니잖아, 그게. 어, 뭐 이제 좀 사랑을 받는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태도를 갖춰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걸 소비하는 입장에서는 어 여러 가지로 형태로 이제 보일 수 있다라는 거지. 근데 나는 이게 약간 솔직히 좀 개인적으로는 좀 유아태행적인 행동이라고 봐. 어 의식하는 그런 것처럼 보이는 거고 그 다음이 이제 약간 좀 그런 거지. 그 비아비아비아 이거 너무 유명해져 버려서 어. 이제 조금 더 잘라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지금 조금 더 잘랐거든요. 봐봐, 캬. 봐봐봐, 캬. 미안해요. 뭐야? 아예 그 브라우저가 꺼져버렸었네. 예. 뭐 일단 뭔지 알겠지. 내가 약간 좀 그 약간 괴리감 느껴하는 나의 그 부분이 어딘지 어떤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이해가죠. 뭐 장원영 딸기는 워낙 또 유명하고 하니까 그냥 뭐 굳이 보여드릴 필요 없는 것 같고 한 이제 요거 세 가지였는데 이제 네 번째에 내가 보는 좀 약간 괴리감 느껴지는 부분. 내가 갸우뚱하게 되는 포인트 네 번째를 뉴진스의 민지 발언인 것 같네. 그렇습니다. 예. 별것도 아닌 걸로 논란을 키워내는 사람들도 문제지만 별것도 아닌 걸로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이제 논란을 먹이를 주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해.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해명은 알아서 하는 거고 약간 허각에 햄버거 세트 20개 먹어요. 그 발언. 다음으로 말이야. 욕 무지하게 먹었어 그거. 올라올 때마다 잊을만 하면 올라오는 허각의 해피투게더 햄버거 세트 20개 먹었다 발언. 그것 때문에 이제 약간 지친 표정으로 나중에 얘기하잖아. 약간 허언증 구라치는 사람으로 이제 좀 찍힐 수 있으니까 조금은 이제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 같아요. 예. 대중들을 이제 그 저 상대하는 애티튜드를 소속사에서도 좀 가르쳐야 돼. 좋은 예시로 남기고 있는 거야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또 나중에 데이터가 쌓이면은 저런 일이 안 일어나지. 저런 것도 이제 하나의 예시 데이터가 될 것 같아. 기획사에서 다들 이제 좀 앉혀놓고 이번에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이제 뭐 그런
그 그룹이 있으면 영상으로 보여주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 여기서 너네가 뭘 느끼냐고. 느끼는 게 없다. 모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하면은 아니지! 하면서 이렇게 그 좀 교육? 교육을 해야 될 것 같아. 그지? 그러면 이제 나중에 그럴 일이 없겠다. 좋은 데이터야. 난 이거 굉장히 좀 좋은 데이터라고 봐. 뉴진스 민지. 칼국수 몰라요 발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냥 요 정도만 봐도 되지 않을까요? 요 정도만 봅시다. 이제 4시가 됐는데. 너무 이제 한 가지 이야기로 오래 얘기를 해버렸는데, 뭐, 너무 제가 그동안 방송을 안 했어갖고, 계속 넘어가면은, 밑도 끝도 없이 그냥 계속 할 것 같아요. 말 조심하세요. 미친년이라니. 저 잠깐 이제 좀 장실을 좀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장실을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방송 좀 대기를 좀 할게요, 여러분들. 장실 갔다가 와서 게임 방송 좀 이제 좀 진행을 하고 이렇게 좀 오늘 이제 2024년 정말 열심히 하는 첫날인데 여러분들께서 재밌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오늘부터는 이제 좀 휴방을 많이 줄일 생각입니다. 뭐 제가 완전 칼같이 이렇게 뭐 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무조건 방송해야 돼 이런 건 아니겠지만 오늘 이후로는 이제 꾸준히 좀 방송을 계속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실 뭐 1000명 조금 넘었지만 이제 앞으로는 이제 계속 1200명, 1500명, 1800명, 뭐 2000명, 2300명, 2500명, 2800명, 3000명 이렇게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좀 방송 열심히 할 테니까요. 그렇게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죠? 네. 입벌굴 발언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새해도 밝았고 2023년 4분기를 완전히 방송을 사실 좀 던졌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이번에는 믿으셔도 좋아요. 그리고 내가 전에 뭐 믿어달라고 안 했잖아요. 왜냐하면 나도 나를 몰랐기 때문에 내가 내일 당장 어떻게 할지. 근데 지금은 이제 어떤 확신에 차서 하는 얘기니까 굳이 그런 말씀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금방 좀 갔다 올게요. 노래를 잠깐 듣고 계세요. 네, 녹화 좀 끊어.